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 술안주 삼아서 하도 잘근잘근 씹었더니 턱이 아플 지경입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해도 씹을 거리가 끝이 없어서 1년 내내 씹어도 부족할 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비판거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윤석열에게 또 하나의 비판거리가 생겼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윤석열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참석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는 19일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영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것이 윤석열의 생각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영문 이름도 잘 몰라서 엘리사베스로 오기 했다가 영국 기자들로부터 지적받고 삭제하고 다시 올렸는데 이번에는 딥을 딥스라고 적으라는 지적까지 받으면서 국제적 망신까지 당해놓고 무슨 또 장례식까지 참석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 못마땅합니다. 김건희 박사에게 좀 물어보고 글을 쓸 것이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초대나 받고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누가 반겨줄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런데 그나마 혼자라도 가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문제는 또 김건희까지 옆에 끼고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딜 내놔도 자랑스러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윤석열 부부는 어디를 가나 불안하고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니 참 앞으로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도 본인 수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위나 탄핵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검찰 조직을 중심으로 한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는가 하면 민주정부에서 사라졌던 이 경찰의 물대포가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경발위가 경찰의 살수차 동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찰의 이런 움직임, 윤석열 기조와 딱 맞는 움직임입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시위 때도 불법으로 간주하며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려고 했었던 윤석열 전부입니다. 그런 윤석열이 경찰의 살수차를 또다시 등장시키겠다는 것은 무능무지한 본인을 국민들이 끌어내리기 위해 촛불을 들 것 예상하고 그런 시민들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전두환이 잘했었다고 말하고 이명박이 쿨하다라고 말하는 윤석열 머릿속에는 독재의 뿌리가 고스란히 몸에 배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강경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에게 불리할 거란 생각은 전혀 안 하나 봅니다. 행여나 살수차를 또다시 동원시키게 되면 시민들이 더 결집하게 될 거란 그런 생각은 못하는 것이죠. 본인이 잘해서 집회할 일이 없게끔 만들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강경 진압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수준 이하인 것입니다. 특히 현재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거론하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내 가족이더라도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 한마디라도 하게 된다라면 국민들이 집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의혹 같지도 않은 가짜는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그의 수백 수천 수만 배의 죄질이 더 불량한 주가 조작 의혹이나 허위 이력 등에 대해서는 입국하고 뭉개고 자빠졌으니 집회가 일어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정권이 무너지게 만드는 행동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앞서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김건희의 고가 비석을 빌렸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 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석 문제는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현지에서 빌렸다고 했는데 제일 비싼 게 6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산 것이다. 보석상이 빌려줄 정도면 몇 억, 몇십억 대다. 실제로 그 일을 하는 분들에게 6천만 원짜리는 빌려주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60억 원짜리도 아니고 6천만 원짜리 보석을 빌려다는 것도 남사스러운 일이고 또 빌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전 세계 까르띠에 매장 어디를 가봐라. 6천만 원짜리 빌려주는 게 있는지 저거는 파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의전을 수행하는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고 있는 부분 매우 심각하다라고 혹평했습니다. 탁 비서관은 제2부속실은 비서관실 중 하나인데 지금은 대통령 부속실을 같이 쓰는 것이다. 그건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부속실이 힘 있는 부서가 아니다. 지금은 부속실 하나를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부속실의 말은 대통령의 말인데 굳이 이 부속실을 만들어서 말빨도 잘 통하지 않는 부서를 거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제 결론은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부부는 대통령의 권력을 부부가 공동으로 나눠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김건희의 권력이 더 세다고 세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요.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으려는 이유가 김건희가 관리받지 않으려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내가 권력인데 제2부속실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두 부부가 공동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탁현민 비서관은 지난 태풍 수해 위기 때 윤석열이 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하고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찍힌 사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사진에는 국방부의 마크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탁 비서관은 얼마나 급박하게 했으면 국방부 마크 자국이 그대로 있다. 국방부 마크가 걸려있던 본드도 제대로 제거를 안 했다. 홍보수석부터 그 팀이 이걸 안 보나? 앉아서 포토샵으로 지워도 되는 건데 성의가 없는 것이다. 봉황 마크라든지 대통령을 상징하는 게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 윤석열이 휴대전화로 수해 현장에 지시하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현장과 연결하는 것을 했다고 해도 그거를 왜 공개를 하냐? 국가위기관리망이 통신사보다도 못한 것이다. 수많은 장비 왜 갖다 놨냐? 보안앱이 깔려있는 비화폰이라는데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왜 공개하냐? 크게 위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지요. 대통령 처음 하는 거라고 말하는 윤석열이나 그 밑에 부하들이나 마찬가지로 하나에서 열까지 이렇게 허접할래야 허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안에서도 줄줄 새는데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참 하는 짓들 한심스럽습니다. 자, 한편 여론조사 곳에서 한동훈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 한동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17.4%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답변이 65.3%였습니다. 긍정에서는 냉철하다, 통쾌하다, 침착하다, 반듯하다 등등의 반응들이 있었고 반면 부정적인 응답에서는 아집과 불통, 오만, 뻔뻔, 자질부족, 옹졸, 말꼬리 잡기, 무매너, 제식구 감싸기, 신경질적, 자기중심적, 거들먹거리기 등등의 수많은 부정적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권력 2인자 자리에 앉혀놓고 권력을 나눠서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 부부, 참 결말이 궁금해집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표에게 누명을 씌우려다가 검찰에 송치됐던 장영하 변호사, 검찰은 또다시 자기네 편인 장영하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서면 논평에서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에서 최악의 거짓 선동이었고 의도된 정치 계획이었다. 장영하 변호사만큼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한 것들이 정의를 빙자하고 법치를 빙자하는 그 집단들입니다.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 유포로 잃은 표가 수십만 표는 될 텐데 죄가 없다라는 거 말이 안 되죠. 김의겸 의원님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국민들 너무 억울하고 이재명 대표가 너무 억울합니다. 꼭 처벌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